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강아지와 산책을 하며 우리 동네 안전도 지키는 주민참여형 방범활동이 전국 곳곳에서 시행 중입니다. 실제 음주 차량 검거를 돕거나 실종된 지적장애인을 찾는 등 성과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반려견 순찰대가 대전에서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대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맞춰 입은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골목 곳곳을 누빕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하자 사진을 찍습니다. 대전시 최초로 대덕구에서 활동을 시작한 반려견 순찰대 덕구주입니다. 반려견하고 같이 산책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라든지 위험요소라든지 신고도 하면서 치워주면서 이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동네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주민참여형 방범활동입니다. 나는 이제 순찰대다. 이런 이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우리 동네를 좀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게 이제 신고도 하고.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 음주 차량을 발견해 검거를 돕고 실종된 지적장애인을 신고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 부산과 경기도 안산 등 점차 지역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앉아. 이렇게 간단한 훈련이 가능하고 낯선 사람이나 개에게 공격적이지 않으면 누구나 반려견 순찰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사회화 여부와 따라 걷기, 기다리기 등의 명령을 잘 따르는지를 확인하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35개 팀이 선발됐습니다. 순찰대는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순찰하고 온라인 활동 일지를 작성하는 등 지역사회 범죄 예방을 돕게 됩니다. 순찰 활동을 하는 보호자 반려견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안전교육과 또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대전 대덕구는 민관경 협업을 통해 금연 캠페인 등 범죄 예방 합동 캠페인으로 점차 활동 영역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